네, 중소상공사기업회 회장 이정식입니다. 짧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생으로 해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실제 2013년 납품업체의 대안을 다루면서 시작했습니다. 위원정 3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부산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고위원 그 서은숙 지당위원장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책을 맡게 될 도용의 위원장님 정말 축하와 더불어 큰 당부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을지로위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제 입에 붙었기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힘없는 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켜낼지 진지하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기상 위원회 활동이 총선용으로 사실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면은 정말 도와주러 갔다라고 하지만 현장 사람들이 외면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고민을 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같이 고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할 때 활동이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을들의 목소리 중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당이 을에게 우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당이 좋은 정책을 내는지 관심조차도 또는 알아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을들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추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 의식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문제를 제기하며 필요한 제도를 요구하는 서성거리는 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신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정당의 당원이겠지만 이 자리에 놓으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업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수원시장에 유근태 회장이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발퇴식을 했죠. 소상공인 위원장인 위원장도 여기에 와 계신데 실제 을의 어떤 이야기는 이런 소상공인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사실 이런 정당 여기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정치인이 와서 의례적인 이야기에 사실 좀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저한테 욕은 하십시오. 그 대신에 어떻게 시작되고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지 하는 생각은 좀 실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당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그 이런 그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활용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키십시오. 그래야 민주당이 삽니다. 저는 상인들이 끌려나가서 그리고 문 닫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욕을 듣습니다. 정치인과 따라다니더니 그 꼴이다. 정말 제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용 차원을 넘어서서 이분들이 정치 권력에서 옆에 있는 상인들을 덮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을을 위한 불독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움직이면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정당이다, 그런 위원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면은 함께할 을이나 단체에 대한 맞춤 공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이제 영을 하십시오. 최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른 상인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내년 총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한민국 파국을 마지막 절단 낼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고 저희 민초의 삶에서도 그 어느 총선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가방 어석에 저희 부산 시당에서도 그에 비례할 수 있는 의원을 배출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은 을지로위원회가 부산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다니고 들으시고 공약을 발굴해 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인사를 전할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상공인살리협회 회장으로서 인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한 분입니다. 이성문 전 연재부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소송을 하고 그래서 배소로 2심 배소를 했습니다. 이마트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몇천 원 반은 됐지만은 연재구청에서 먼저 배소 비용을 청구를 했는데 마침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101명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부 다 배소 비용을 청구하면서 정말 혼이 났었는데 우리 그 전 이성문 청장님께서 맞다 이거는 이정식 회장 말 맞다나 공익소송이다 그래서 연재구청에서 이거는 그 소송비를 지불하도록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5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상인들이 아직까지 저희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소 비용을 청구하면 협회가 내겠다고 하지만 협회 또한 사실 몇백만 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